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그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가지시면 그게 다죠, 뭐 그렇죠. 자,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여기 참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두 단어가 붙어 있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따로 유일하시고 진짜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 예수님 자기. 예, 자기를 아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또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누구를 아는 것과 같다?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요즘 뭐,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름 들어봤지.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국 국민들 다 알죠. 그러나 과연 그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윤석열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대충 그런 문정권 시대에 검찰총장을 했고 대충 그렇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 개인적으로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예수님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아느냐? 아는 것이 예. 자,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그 누구누구는
진짜로 뭐예요? 정말로 아는 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안다는 말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하면, 자,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이 탄생했다. 여기 동침하매가 사실은 동침하매가 아니에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은 동침하매라고 번역을 했어. 이 번역은 틀린 번역이에요. 이제 진짜 번역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어떻게 알았더니에요. 그 알았더니가 원어로는 알았더니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동침함에라고 마음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번역 태도는 참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나쁜 태도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알았더니 그래서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 Adam 뭐예요? knew가 뭐예요? 알았더니예요. 그래서 진짜 아는 거는 왜 동침이라고 번역했냐 하면 동침해서 아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서로 그 아담과 이브는 서로를 어떻게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에서 무엇을 안다는 말은 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동침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름 말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마리아에서 잉태했다며 그런 것은 다 뭐예요? 그런 것은 그냥 사실이야. 그 사실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무슨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진짜 통하는 그런 아는 것. 그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같이 잘 정도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과 그 정도로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진짜로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 왜? 잘 아니까. 예,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게 많아요. 얼마나 같이 사는 것이 어려운가?
것도 말할 수 있고 얼마나 같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알고 뭐예요? 좋은 점도 알고 다 아는 거, 이런 거를 아는 거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그 17장 3장에서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어떻게 그 뜻,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분의 뭐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거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자,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적 사랑.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줄 거고, 네가 나한테 잘못해주면 뭐예요? 안 좋아할 거다. 그런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면 사랑이란 것이 뭐가 돼버려? 눈물의 씨앗이 돼버려. 네. 그래서 사랑이란 게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고. 네. 그래서 사랑이 자꾸 고통스럽게 하니까 또 노래 가사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면 몰라요 이 노래? 사랑이라면 하지 말 그 소리. 사랑이란 게 다 설명해 보라면 그 모양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잘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거는 누가 만든 하나님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이지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그렇구나. 를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자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다음에 무슨 말해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우선 이것부터 먼저 딱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자기도 아버지만큼 선하지는 뭐요?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죄 있어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선하신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다. 그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은 없다. 몇 명도 없다? 1도 없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1도 없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할 때 누구까지도 포함해서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같은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죠. 의인의 반대, 죄인이죠. 그리고 선 반대는 뭐예요? 악이야. 우리는 다 악인들이야.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부르면 이제 우리 중에 기분 나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조건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만이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는 뭐예요? 다르다. 그게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죄를 범한 나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죄인이 되고, 행위 안 하고 착하게 잘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인간은 선한 자가 아니다. 왜? 착하게 살고 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니까 착하게 살고 있지. 한 달만 굶겨놓으면 뭐예요? 다 본성이 뭐예요?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죠?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선한 것처럼 겉으로 나타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악한 죄인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가진 인간적 자존심을 어떻게 다 내려놔야 돼요. 야, 뭐 내 정도면 하나님이 뭐요? 또 살펴보시고 이상구 너는 천국 들어올 수 있어.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구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상구의 본성은 여러분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참 신앙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무슨 우리보다 하나님한테 더 가까운 선한 사람으로 인간을 존경하게 되면 그럴 때는 그 목사가 나에게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다 교인들도 목사님을 보고 저렇게 참 거룩해 보이시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보이시는 것 같지만 목사님의 본성이나 나의 악한 본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사랑하셔. 본성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병아리가 계란을 탁 깨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되면 이제 첫날은 이렇게 털이 좀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털이 젖어가지고 좀 꼴불견이야. 그런데 이제 그 열이 나고 그 부화기 안에서 좀 공기가 돌아가고 이러면 털이 금방 말라요. 털이 이제 마르면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그 안에 나쁜 성질이 절대로 없을 것 같아. 아, 너무너무 귀여워. 근데 여러분, 그 본성이 아주 나쁜 본성들이 다 있더라고. 좀 오래 관찰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아리들도 뉴스타트 시키려고, 이제 사료만 주면 병아리들이 그렇게 건강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싱싱한 채소. 그래서 채소를 칼이 이렇게 생긴 칼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잡고 그리고 또 그거 온폭 파진 채소 넣는 그런 것도 샀어. 그래서 이거 병아리 너무 큰 거 물면 목 막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갈아서 착 주면요 미친 듯이 먹어요. 사료 별로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 채소만 들어가면 후닥닥 먹어서 막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우연히 콱 집었는데 좀 덜 잘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랗게 된 거 있죠. 그걸 탁 물었다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즉시 토끼예요. 왜? 큰 거 혼자 먹겠다고. 그러면 옆에 병아리가 가만히 있게 하니까. 지금 그거 따라가서 뺏어 먹지 않아도 뭐예요? 여기 충분히 남아있는 채소가 있어. 그런데도 꼭 다른 놈이 긴 거 잡은 거 뺏어 먹으러 따라가요. 이놈의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이더라고. 얼마나 나빠요. 왜? 그게 없다면 또 몰라. 그렇죠? 남아있는. 근데 풍부하게 남아있어. 야, 그래.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구나. 그 병아리도 죄인이 아니라 제 달기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 이야, 저렇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근데 막, 누가 큰가, 더 큰가 하나 보니까 막 분위기 확 달라져 버려. 이야, 이게 바로 우리구나.
하나님 성경은 바로 그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전혀 뭐예요?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예요? 다르다. 내 생각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것이 나한테도 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뭐예요?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엄청 높다. 큰 땅 차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 자 이제 마태복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다르구나 이러고 지나가 버려.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뭐를 이용해가지고? 비유. 아주 쉬운 얘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우리들의 인간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진짜 다르구나. 이거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비유.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면 여기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여서 제가 빨리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 일찍 나가서 오늘 하루 임금은 10만 원이다. 1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정하고. 데려와서 일을 시켰는데, 일하다 보면 일거리가 좀 많아. 그래서 점심때 나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경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4시경에 들어온 일꾼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래서 주인이 맨 나중에 온 4시경에 데리고 온 일꾼에게 얼마를 줬게? 10만 원 줬어. 주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 일꾼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제가 뭐 한 거 별로 없는데 10만 원 줬어요. 2만 원이면 족한데. 주인이 뭐야? 나는 그런 주인이야.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오후 1시쯤 데리고 온, 또 10만 원. 오후 1시에 들어온 사람도 뭐예요? 뭐예요? 오후 1시면 미친 보란데, 왜 10만 원을 다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맨 아침에, 학교 주인이, 나는 그런 주인이야. 그러니까,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네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그 일꾼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 주인은 정말 좋으신 주인이네. 10만 원어치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줘? 다른 포도원 주인하고 완전히 뭐예요? 다르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하고 다르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이쪽에서 하루 8시간 꼬박 일한 주인, 일꾼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와. 이 주인은 우리한테는 돈을 더 주겠지. 왜 우리는 더 일 열심히 하고 더 고생했으니까. 턱 주는데 얼마를 줘? 10만 원이야. 일꾼들이 열받았어. 아시겠죠? 자, 여기 열받은 얘기가 나와.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받는 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본성으로는 맞다니까, 그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받은 후, 10만 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대. 나중에 이 사람들 한 시간만 일할 건을, 이렇게 좀, 우리한테도 같이 좀 어떻게 하는 거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너희들과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약속한 대로 준 거야. 그러니까 받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은 무엇이라? 내 뜻. 좀 쉬운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너희들은 한 시간밖에 일했으면 만 원만 딱 주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내 마음은 그렇잖아. 그래서 이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분은 은혜로운 분이다.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 원 받을 뭐예요? 10만 원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 만 원만 받으면 돼. 근데 10만 원을 주셔. 이 주인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즉 진짜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우리의 견해하고 달라요. 저도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는 처음에 읽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거. 자, 그래놓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이걸 잠깐 바꿨어요. 자, 나의 선함이 너희들의 눈에는 어떻게 악하게 보이느냐? 그렇죠. 우리 눈에는 그게 옳지 않잖아. 그게 정의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 옳은 것, 하나님께 선한 것과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의 정의가 이렇게 다르다. 왜?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의 선하면 시간 딱 일한 양만큼만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자, 그러면 아침 제일 일찍 먼저 와서 10만 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뭐를 받았다?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은 뭐예요? 와,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일찍 아침 제일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네.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착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줄 것이고 말 안 듣고 가끔 가다가 착하고 그러면 상이 별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만큼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어떤 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의 선함이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하루 종일 일한 만큼 뭐요? 주나 은혜를 주나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예수님은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거 틀렸어 그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게? 나는 조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건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을 어떻게 들리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단 말이네? 라고 들려. 그렇죠? 그렇게 들리면 혼란스러워져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나를 온종일 일한 것으로 어떻게 쳐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진짜로 어떻게 착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싶은 사람.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잘 아는 얘기 중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보면 자, 누가복음 15장은 결국 뭐냐 하면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세리 죄인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뭐예요? 국민들이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세리가 너무너무 미워. 왜?
세금을 걷어. 누구, 어느 정부에게 바치려고? 로마에게 바치. 그래서 로마 정부가 탁 골라, 너 세리해. 세리. 그러면 이제, 그 세리가 세금을 매겨서. 그러니까 세리한테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세금 더 내야 돼. 그래서 세리는 세금을 더 긁어모을수록 로마 정부가 뭐를 줘? 요즘 말로 리베이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로마 정부의 공을 더 세우기 위하여 더 긁어모으는 거야. 이 트집 저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리가 미워서 세리를 공격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로마 군대로서 잡아가버려. 그러니까 세리는 뭐 국민들의 눈엔 가시 같은 아주 나쁜 놈들이죠. 로마 정부에게는 뭐요? 돈 긁어모으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은 교회도 못 가. 교회 가면 뭐요? 사람들이 와도 뭐요? 본척해야 안 본척해. 다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은 행복할까 안 할까? 사람들이 따돌리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들도 얼마나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들도 돈을 많이 먹었는지 자기들도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 잘 알죠. 그러니 자기들이 나쁜 놈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래서 우리 세리 같은 놈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게 뻔해? 지옥 갈 게 뻔해.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던 세리들인데, 세리와 죄인들인데, 죄인 그러면 이제 전과자들이죠.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뭐라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 말씀 들으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오. 모든. 그래서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 왜? 왜?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은 포도원 일꾼들로 치면 언제 들어온 거요? 오후 4시가 오는. 그런 자기들같이 나쁜 인간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자기 같은 나쁜 놈들도 어떻게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리들에게 포도원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세리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 한 게 뭐요? 한 개부터. 그래도 우리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비유 말씀을 들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식사도 같이 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식사한 사람도
그 세리들하고 같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하, 저분은 사람을 차별을 해요, 안 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사회로부터 왕따다. 근데 예수님은 왕따 안 시켜.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희망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세리와 죄인들이 에이 나쁜 짓 더 하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지 않다면 너희들 세리들 잘 들어봐. 너희들 죄 많은지 너희들 잘 알지? 너희들 틀리면 지옥 갈 거 잘 알지? 지금부터 천국 가고 싶거든? 돈 버는 거 다 개원해. 그럼 그것도 조건적인 가르침이죠. 지금 현재 대가르침들이 그렇게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심지어 음식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다음에 비유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얘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들은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정반대로 뭐요?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를 같이 놓고 이 비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세 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달라? 재산 달라.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모세 율법대로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거는 어떻게 퇴출시켜야 되고 동네 사람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때려 죽이는 그런 놈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 줬다니까. 이는 엄청나게 다른 생각이야. 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 아들도 조건적으로 네 같은 놈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내 호적에서 그냥 팍 버릴 거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줬어요. 준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런 아들일지라도 내 돈보다 네가 나에게는 아들로서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거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돈을 주네? 밑지압 온전하고 얘기해 봤대.
그때 아들은 나를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나를 아직도 아들로서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어. 그런 놈도 그런 짓을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자르지 않는다. 세리처럼 그렇게 악질들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서 그 세리들을 자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지 이럴 때, 와, 하나님이 이제 다르게 보여야 돼요. 와,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겁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돈을, 자기가 도망갈 때 돈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자기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가서,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성격이야. 방탕하게 있는. 돈 다 떨어졌어, 이제.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 돼지 치는, 치기로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먹을 게 없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 거야. 굶어 죽겠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로서 받아줘서야 받았어요. 예. 네. 조건 걸고 안 걸고. 그냥 아버지가 뛰어가서 탁 목을 안고, 키스를 하고, 빨리 옷까지 와라. 그래서 빨리 옷을 입혀야 돼. 왜요? 빨리 옷을 안 입히면, 그 아들 동네 사람이 보면 맞아 죽어요. 우리 동네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우리 동네에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급해서 뭐라 그래요? 빨리 옷 가져와. 신발 가져와. 가락지 가져와. 그건 뭐예요? 탁, 그 입혀놓으면 동네 사람들, 어? 성공해서 돌아왔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해치지 않도록. 그만큼 그런 나쁜 놈 아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당장 뭐 해요? 송아지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잔치하자! 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아, 큰아들.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야. 바리새 아들이야. 아버지 시킨 대로 뭐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밭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오는데, 풍류 소리가 나고, 딩가딩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종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형은? 형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놈의 새끼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한다고. 그거는 악하다, 이 말이야. 그건 나쁘다. 틀렸다. 그런 큰아들이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틀렸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다. 무슨적인 하나님이야?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선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놈도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런 탕자 같은 놈도. 돌아오면 기쁨으로 맞이한다. 이제 이렇게 돼야 저도 희망이 있어요. 왜?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박사님은 어떤 순간에 보면 박사님 꼭 예수님 닮았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 그때 붕 뜨면 그거는 끝나요.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속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꼭 목사님 같은 저런 분만 천국 갈 것 같아. 우리는 뭐요? 갈라먹었어. 자, 보세요. 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 착한 아들, 아버지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열받아버렸어. 잔치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 이런 놈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아와도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데. 아버지가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참 우리 생각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거를 얼마나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얘기로 만들어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니까 이래버리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이런 비유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너무,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거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열심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왜 편안해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그러면 선을 알았어, 우리가. 그러면 뭘 받아요? 생기를 받잖아. 생기는 선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알므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는다.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계속 끊임없이 생기를 받는 것이 영생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유일하신 단 한 분의 선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착 받고 우리 생기로 그 받은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확 켜져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일까? 이거를 잘 배워 가시면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